나비랑 데이트할 생각에 기분이 좋은 도라에몽. 그런데 옆에서 진구가 우울하다면서 초치는데요. 학교 가기 싫다는 진구를 위해 도구를 하나 꺼내주는데, 하지만 정말로 우울한지 진구는 반응도 안 합니다. 그런데 도라에몽이 튜브를 끼우는 순간 진구는 기분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다며 좋아하는데요.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고맙다면서 이제 학교에 가려는데 그만 삼각자에 튜브가 찢어져서 바람이 빠지고 말죠. 그 순간 진구의 기분도 다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새 걸로 하나 더 만들어주고 또 찢어질 걸 대비해서 여분까지 챙겨주는 도라에몽. 진구는 학교에서도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남들 다 싫어하는 달리기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튜브가 찢어져서 또 바람이 빠지게 되는데 왜 뛰어야 하는 거냐며 세상 무기력해진 진구. 진구는 교실로 와서 튜브를 착용 후 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이 모습을 본 비시리와 퉁퉁이도 그걸 달라고 하죠. 그리고 마약 먹은 듯 바로 기분이 좋아지는 퉁퉁이와 비시리. 뒤늦게 들어온 아이들에게도 기분이 좋아진다며 권하는데요. 다 같이 약 먹은 것 마냥 상태가 이상해지고 심지어 때려도 아프지 않다면서 패싸움을 합니다. 또 여자아이들에게도 억지로 채우고요. 반 아이들은 모두 튜브를 착용한 채 단체로 정신이 나갔는데요. 심지어 이 모습을 보고 말리려던 선생님까지 당하게 되죠. 아이들은 공원에 나가서 정신 나간 듯이 노는데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도라에몽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쓰는 도구가 아니라고 하죠. 아이들은 위험한 줄도 모르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튜브가 터져도 새 튜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죠. 비가 내리고 천둥이 쳐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과연 아이들은 튜브가 주는 즐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신문 스크랩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공부 중인 진구. 네스호의 괴물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는 중인데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위해 두식이와 토론 배틀을 합니다. 진구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기반으로 토론에 진지하게 임하죠. 그때 집에서 진구를 걱정하는 도라미. 진구는 당당하게 끝까지 발표를 이어나가지만 두식이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진구가 제시한 증거 사진은 다 조작된 거라고 말하죠. 결국 진구는 토론에서 지고 퉁퉁이에게 한 방 맞고 오는데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오겠다고 아이들에게 말했다는 진구에게 도라미는 걱정 말라며 내시는 진짜 있다고 합니다. 공원 연못에 네스호로 통하는 지하수로를 연결해서 내시를 연못으로 끌고 오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진구는 동네 연못으로 가서 수로를 확인해보죠. 일주일 후 내시를 보여준다며 두식이를 데리고 연못 근처로 가지만 내시가 나오지 않자 두식이는 가버리고 내시는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죠. 그때 누군가가 내시의 모습을 보고 도망가고 도라미는 어서 내시를 돌려보내고 터널을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진구는 두식이한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며 단념하죠. 그런데 어제 내시를 봤던 건 퉁퉁이였고 두식이 입으로 내시는 있다고 하면서 에피소드는 끝나게 되는데요. 이 에피소드는 상당히 기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만년 꼴등인 진구가 매우 똑똑하게 나오고 둘째로 진구가 도라에몽에게 징징대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주장한다는 점, 셋째로 진구 방에 원래는 없는 침대가 놓여있다는 것과 넷째로 얕은 물에서도 수영을 못하는 진구가 동네 호수에서 능숙하게 수영을 하고 다섯 번째로 자기 뜻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덤덤히 받아들이는 진구, 마지막으로 제목이 있는 첫 표지에 도망가는 아이는 퉁퉁이가 아니라는 점이죠. 저 아이는 누구길래 진구라고 불리면서 도라미와 생활하는 걸까요? 혹시 저 세계는 만약의 상자로 만들어진 평행세계는 아닐까요? 진구가 또 잘못했는지 엄마는 잔뜩 화난 표정인데요. 창고에 진구가 있나 확인해보지만 보이지 않자 집으로 들어가고 창고 뒤에 숨어있던 진구는 그 사이 몰래 방으로 들어갑니다.
장난친 것 뿐인데 저렇게까지 화낼 건 없지 않냐며 변명하는 진구. 그러면서 엄마가 정말 싫다면서 어딘가로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진심으로 하는 소리냐면서 되묻고, 진구는 당연하다면서 맨날 화만 내는 엄마가 진짜 싫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도라에몽은 주머니에서 도구를 꺼내는데, 이걸 하나 먹으면 300m 걸어야지만 엄마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진구는 그거 좋다면서 하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도라에몽은 엄마에게 진구가 여기 있다고 소리치는데요. 진구는 당황해서 숨지만 엄마는 문 앞까지 왔다가 전화가 걸려와서 다시 돌아가죠. 그 뒤로 진구는 무슨 짓을 해도 엄마를 만나지 못하다가 300m를 다 걷고 나서야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선 엄청나게 혼나는 진구. 방으로 돌아온 진구는 화가 나서 남은 약을 다 먹게 되고, 도라에몽은 새파랗게 질린 채로 1만 알을 다 먹은 거냐면서 앞으로 3000km를 걷지 못하면 엄마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진구는 설마 하면서 엄마를 찾아가 보지만 만나지 못하고, 엄마를 보지 못한 채 아이들에게 야구하자면서 끌려가죠. 엄마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지만 찾을 수가 없고, 공원에서 망연자실 포기한 채로 있다가 3000km를 걸을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도 걷고 뛰기를 반복하는 진구.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뛰어다녔지만 고작 3km 걸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진구는 주저앉아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웁니다. 하루에 3km면 엄마를 보려면 2년하고도 9개월이 지나야 할 텐데, 진구는 과연 엄마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